네, 한전이 점점 적자폭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연료비 조정 단가 이제 돌입한다는 얘기 계속 설왕설래 하더니 한 번은 연기를 했었고요. 이제 또, 또 다시 동결로 이제 또 다시 또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좀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전이 이 연료비 연동 조정 단가 발표를 원래는 지난주 월요일 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 전날 급작스럽게 그 발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 결국은 이제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오늘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한전은 일단 국제 연료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분기에는 조정 단가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 한전의 인상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담, 물가 부담이 좀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연료비 조정 단가 이외에 또 다른 그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뭐 기준 연료비 또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인상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제 작년 12월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4월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또 연료비 조정 단가를 4월에 또 올리게 되면 이게 그 물가 부담 안 그래도 물가 부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더큰 그런 고충이 있게 된다라고 그것을 감안해서 연료비 조정 단가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도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연료비 조정 단계는 한전이 이제 받게 되는 요금이지만 일단은 한전이 계산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안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산업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일단 2분기 말입니다. 그 동결은 된 거고, 근데 이제 전기요금은 오르는 거죠. 뭐 기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전기요금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 연료비가 있습니다. 기준 연료비 거기에 또 연료비 조정 단가가 있고 기후 환경 요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항목들이 포함돼서 이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이 핵심 항목 중에 두 가지인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 이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작년 12월에 4월부터 인상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된 사안이라서 요것이 4월 1일부터 이제 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이 항목은 이제 오는 10월에도, 그러니까 4월과 10월 이렇게 올해에는 두 차례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똑같이 4월에도 6.9원, 10월에도 6.9원 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오릅니까? 일단 이제 4월 1일부터 당장 6.9원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킬로와트 시당이니까 이제 월 평균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이제 있겠죠. 가구마다 다르겠지만 월 평균 뭐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 4인 가구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쉽습니다. 킬로와트시 곱하기 6.9를 하시면 되니까요. 307 곱하기 6.9를 하게 되면 약한 2,120원 정도. 그러니까 월 4인 가구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2,100원 정도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요금제를 보니까 4인 가구가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만 450원 정도가 4인 가구의 평균 그 전기요금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120원 정도가 더 붙게 된다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전기요금이 4만 2,57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또 한전의 적자 폭이 좀 어느 정도 감소가 될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한전에는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연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 작년 12월에 결정된 그 인상 폭이 사실 올해 지금 뛰어버린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지금 한전에서 지금 계산한 자료를 살짝 들여보기만 해도 그것들이 바로 증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한전이 이제 그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네. 그 게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그 변동 연료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변동 연료비라는 것은 기준 연료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연료비를 이제 실제 사용된 연료비에서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전이 실제로 사용한 연료비는 킬로그램당 한 584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준 연료비가 338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변동 연료비는 245원 정도 킬로그램당 그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그 연료비가 변동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킬로와트 시당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 계수 0.1376이라는 그 계산된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킬로와트 시당 33.8원의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만약에 진짜 이 연료 가격 변동분을 온전히 다 반영을 하려면 사실 33원 이상의 인상을 해줘야 한전으로서는 그나마 그러니까 오른 연료비 그 부담을 네. 일단은 덜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 단가를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연료 가격이 오르더라도 네. 지금 상한선을 보면 분기당은 3원 그리고 연간으로는 5원밖에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제 분기당 가장 많이 조정할 수 있는 3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33원이 필요한데도 3원밖에 이제 못 오르는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그마저도 일단 정부한테 이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수용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만약에 그 3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졌더라도 한전으로서는 이런 원가 부담이 커버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한전의 작년 영업 적자가 5조 8,600억 원이거든요. 이 규모가 사상 최대의 적자 폭을 작년에 기록한 것인데 네.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한 3배 정도 많은 지금 적자 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14조 8천억 원 가량의 적자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네. 증권사별로 이제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좀 부정적으로 가장 좀 회의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거의 20조 원의 영업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연료 가격이나 원가 부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한전은 이제 이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대부분은 이제 회사채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발행한 회사채 규모를 보니까 9조 6,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한 해 한전이 발행했던 회사채 규모가 10조 4,300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직 3월이 채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1분기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죠. 전체 1년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회사채 규모만큼 거의 육박하는 그런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의 좀 2분기, 3분기, 4분기에 그 또 이제 경영 여건이나 실적이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OECD 주요국들 그 뭐 전기요금 보면 가정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인상분으로는 지금 그동안 적자를 좀 상쇄시키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국전력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뭐 또 한전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관련해서 부각을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개장 전인 8시에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이 발표가 됐고, 개장을 하고 나니까 역시 뭐 장 초반부터 2%대 낙폭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오후 들어서도 낙폭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커지면서 지금 한 2.8%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시각은 기본적으로는 올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 그리고 현재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전기요금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갔을 때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올리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폭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네. 우세화되는 점에서 좀 많은 소액주주분들, 지금 한전의 소액주주분들이 한 74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지분율로는 한 42%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조금 많이 답답해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 시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역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전 계열사들의 또 움직임, 원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역시 윤 당선인도 뭐 탈원전 정책의 폐기, 그리고 원전 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금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에서 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망에서도 역시 한전을 좀 주목하는 또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올해 PBR이 0.3배 수준이니까요. 거의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발상으로 보자면 지금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실적도 지금 뭐 사상 최대 적자가 작년인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4조 원대를 유지하고 네.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뭐 바닥이 아니냐. 오히려 여기서 조금만 호재성 그 이슈가 나오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이슈 오늘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